학교 수강 신청 기간. 내가 듣고 싶은 전공 강의는 없고 교양 강의는 재미가 없어 보인다면? 그렇다면 대학 혁신사업지원센터에 자유살기 학점 인정제를 소개합니다. 자유살기 학점 인정제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진로 및 전공 역량,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개설된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탐구할 수 있는 학점 인정 학사 제도입니다. 자유살기 학점 인정제의 설계 과목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멘토형 자유설계 전공 교과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는 과목으로 자기주도 설계 전공 교과와 자기주도 설계 교양 교과가 있습니다. 과목을 개설하는 방법은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수강 신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무학사 관리팀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목이 개설된 후에 수강 신청을 통해서 직접 설계한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설계 학점 인정제는 2020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총 12팀이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생명과학과 윤리라는 과목을 진행한 팀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도움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이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 위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생명과학 전문자로서 관련 주제들에 관한 정확한 개념과 관한 생명윤리의식의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학생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자유자유 학생 성장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 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소주제에 맞는 파트를 조사하여 발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각 주제에 관련된 영화를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뉴스와 기사 등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논문과 서적들을 직접 찾아 학습하였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대면으로 교내 스터디룸이나 강의실에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인상에 따라 비대면과 혼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의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래밍 구글 미트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개념학습 중심이 아닌 토론 중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능동적인 수업 진행으로 자료 수집과 의사소통을 통해 사고장응하며 문제를 고민하고 탐구했습니다. 생명과학과 연구윤리, 생명복제와 이식, 유전자 정보, 유전자 조작과 기술 등 큰 주제들로 매주 발표한 내용들을 취합하여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생명과학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하는 등의 도덕성의 체득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유설계학점 인정제를 통해 생명과학과 윤리를 배우며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한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많이 배우며 제가 보는 시야를 넓혀 생명윤리를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직접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고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야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스스로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들을 수 있는 자유설계학점 인정제를 통해서 이번 새로운 학기를 알차게 보내보세요.